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. 욥기 22장 24절에서 28절 구약 783장입니다.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.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다.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.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이 빛이 빛이다. 아멘. 아멘.